이 법당 내 사부 대정은 아시겠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을 들어서 아시겠습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선생이 이 법상에 올라와서 언연이 자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다가 호련히 주장자를 들어서 법상을 씹은 쳤다. 그러면 말 없이 앉아있는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또 두 번째 주장자를 들어서 법상을 씹은 친 뜻,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만약 음연이 좌와 또 법상을 씹은 주장자가 친 뜻, 이것만은, 이것만 확연 명백하게 듣고 한다. 알아갈 것 같으면 백천법문과 무량멸이와 무량의 모든 삼매를 다 한꺼번에 다 알아 본다. 한꺼번에 다 천득한다. 식득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일 마친 대 요사인이 되뿐다. 요사인이라 하면 막 견성성불에 다 마친다. 대장부 일을 해 다 마치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은 성전 일꾼은 천성이 부정이다. 성전이라는 말하기 전 소리 전, 글자는 성전이라 하면 소리 전입니다. 소리 성자. 어? 성전의 일꾼은 천성이 부정이라 천성도 전하지 못한다. 어? 이것을 바로 해결할 것 같으면 불조 시생이 된다. 부처와 조사의 시생이 된다. 부처와 조사 스승이 되면 다시 다할 거 어떻게 했어요? 응? 그래서 그 뒤에는 또한 주장자를 씹은 쳤다. 여기서 또한 바로 알 거 같으면 대활구 대자재를 얻어가지고 또한 독보운소라 합니다. 홀로 차 하늘 복판에 마음대로 걸음게 된다. 또한 타파 조주관 하면 조주관을 타파한 것이 착하 수상입니다. 신을 신고 무루에 섰다. 왜 신을 신고 무료에 섰느냐 이 말이야. 이게 다 뜻이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다 알게 돼. 왜 신을 신고 무료에 섰느냐, 왜 그러냐 환하게 명백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맞다. 대부분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세 재불 역대 조사 천하 모든 문수 보현 불가설 보살 또 천하 선지석 보살 다 한꺼번에 그 근본 벌수를 다 알아맞춰봐. 그리 천상 인간의 대자재인이 안 될 수 없어. 그래서 이제 그걸 일 마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전 일꾼이라 하면 왜 소리 지른 일꾼이지? 이런 게 다 큰 할 겁니다. 뭐로 가 성전 일꾼을 하면 좋고. 자, 여기서는 그만두고. 산승이, 그러니까 달마 스님에게 간 땅에 내가 송을 하나 짓고, 이제 말을 한 거에서 그거에 나온 대종입니다. 달마 스님은 서천에 말이야. 향지왕의 인구 뭐 실제 환을로, 자, 실제 아들로서. 삼자다, 실제 아들이다. 그래서 반야다라 존자한테, 27대 반야다라 존자한테 법을 깨달았다. 그래서 서천에 28대 조사가 됐다. 그래서 그 과도 인연이 달마 스님이 반야다라 존자한테 묻기를 했냐. 그럼 나는 그 화도 인연이 어디십니까? 너는 동토에 화도 인연이다. 어? 동토라 하면 이제 서천 동토다. 서천은 부처님 나신 그 세계 서천이다. 동토는 이제 동양, 그때 당시에 양무제고 이제 중국이야. 어? 중국을 갖다 동토라고. 그래서 그 너 법을 깨달라 받고 이 의리는 동토에 있다. 그래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리청파 이름 낸데 만리청파는데 서천에서 동토로 오는데 만리 다 빈 청파로 왔다. 바다로 왔다 이 말 바다. 청파 이름 내라 만리 청파를 한 갈대에 풀어서 더 건너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자세한 얘기는 할 거 없고 대강자 소림 구연 전본지라 소림 굴에서 구연을 말하지 않고 앉았어요. 그래 있다가 본지를 전했다. 근본 뜻을 전했다 이 말. 운이 상중에 유일척하고 운이 상 가운데는 한 신짝을 깃어주고 거기다 깃어놓고 청령도주의 현전신이라 청령도주라면 야 청령이라는 그쪽을 넘어가면 서천이야. 청령이라는 도중에서 전신을 나타났다 이겁니다. 일거 주장 타영도 하니 한 분 주장자를 들어가지고 청리인자 해서 그 주장자 끝에 이제 끼가 서천을 돌아갔다는 건데 일거 주장 타영도 하니 한 주장자를 들어서 영두를 때렸다. 무한 세계가 최장조이라 무한 한 세계가 주장자 가운데 있더라 이런다. 영산이 이고 상제 영산이라 어? 예술 유지해서 항상 영산회상에 있더라 이거 영산회상 부처님의 영산회상 응? 무한 세계만 주장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또한 예술 유지해서 항상 영산회상이 그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응? 전신은 부지기야 천양 전신은 아지몽크라 어느 곳을 돌아갔느냐 이 말이야 달마신이 응? 영상하고 골제천이더라 원신은 영우에서 울고 응? 영상 제우에서 울고 말이야 골제천이라 다른 하늘에 있더라 알겠어요 이제 서천 동토 서천 동토여 서천과 동토여 말이야 또한 운빛 터주라 구름은 나고 말이야. 토끼는 다른 나더라
그런다. 이거 알면 반다 참으로 대보사가 되고 대선지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쭉 이해를 내가 하겠어요. 어째서 달마 스님은 서천에 어찌게 서천서 동포에 어찌게 한 푸린 갈대를 타고 만리장 장강을 건너왔다. 그래 해가지고 그때 와서 양무제하고 한번 접촉한 일이 있어. 양무제가 그 달마 뜻을 아지 못해서 그래서 그거 이제 양나라를 떠나서 윗나라 돌아가서 소림불에서 구연을 기셨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연 만에 신광이라니 만났다. 이건 신임 내가 다 아는 신광이라는 내가 구연을 더 닮아시 면병하고 돌아앉아 있었는데 신광이라는 내가 그 소림불 앞에서 합장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법당에도 그 신광 합장 여기 다 있습니다. 손권 코이래 여기 길이 나죠. 합장을 하고 더 서가 있었다. 그때는 어느 때냐? 나벌 9일 날이다. 부처님 성도 한 고이트 날, 나벌 9일 날. 하룻밤 하룻낮을 그 소림불에 죽을 때 합장을 하고 서가 있었다. 언제 하룻밤이 지나갔는지 지나갔어. 눈이 무릎에 올라왔다. 그래도 여전히 춥은 줄도 모르고 하룻밤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이제 달마 스님이 고개를 돌려가 9년 만에 비로소 처음 고개를 돌려서 그래 너는 무슨 뜻으로 나를 찾아왔으며 어째서 이래 구울 앞에 하룻밤을 서가 있었느냐 물으니까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어저 제불로 무상묘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제불 모든 부처님은 위없는 묘한 도를 구하러 왔습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불 무상묘도는 맞아. 역급에 정진해서 난행을 능행하고 빈이 인하고 그렇게 해야만은 네가 얻을 수 있지. 그 하룻밤 하룻낮은 네가 눈 가운데 서가 있어. 그까지 그 조만한 소지소회와 경신만심으로 개가따운 마음과 소지소회 조금의 아는 그 지혜 아리마리마 또 경신 개가따운 마음 만심 교만하고 암한 그런 만심으로서 어찌 재불 무상 묘도를 얻을 수 있느냐. 그렇게 큰 법문을 논하십니다. 그러면 하룻밤 눈 가운데 서가 있는 것도 장한데 말이에요. 거기서 더 몇 배나 되는 무거운 것을 짊어지겠다. 제불의 무상묘도가 그래 수분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비니인이라 하면 참지 못할 걸리 참다 하는 금강경의 말이야. 부처님과 오구백생 인욕선인이 돼가지고 산중에서 정진하고 있을 때 가루가 이라면 가장 악한 폭군이야. 폭군이 모든 자기 부하 모든 장군 이하 말이야. 그런 모두 군조를 거나리고 산에 이제
사양하러 왔다. 왔는데 웬 사람이 산중에 반숨에 가만 앉아갔어.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나는 인혁선인이다. 인혁하는 사람이. 인혁선인, 네가 그렇게 참길 좋아하느냐? 이마 덮어놓고 활로 쓰고 칼로 내가지고 몸을 막 뛰고 창을 찍고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온몸이 뭐든 유혈이 낭장이 됐다. 이래도 그래 참느냐 이거. 이래도 나를 원망하고 진심을 안 내, 성을 안 내느냐. 만약 내가 말이야 진심을 냈다면, 응? 당신은 원망하고 진심을 냈다면 이 몸이 이 찔리고 비고 차가 찔린 그전 같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진심당하고 조금도 당신은 원망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그 나를 나에게 인욕 그 인욕하라는 말이야. 중대한 그런 인욕바람이를 더 진정하게 얻게 해줘. 그것은 하늘로 떴고 땅을 떴는 거기서 무슨 진한 원만심이 있겠습니까? 그 말이 뚝 떨어진 뒤에 그대로 처음 만날 때 태연한 거 피도 없고 살기 한 점도 산도 없고 말지 태연히 그대로 되어버렸더라. 그러니까 그인의 자기 심지에서 이건 참 이상한 사람이고 큰 참 성인을 말이여 이래 우리가 해꼬지했지. 지절로 참회심이 나고 지절로 공포심이 나. 응? 그래서 각자 병력 소리가 들어가면서 번개가 번쩍 끓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야단을 치는데 더 막 오역죄를 범한 것이 다 달아나버렸다. 응. 자, 그것을 갖다 오지 비니인다. 찬기 여러분 것을 참는다. 그런다. 어? 또 부처님이 설산동자로 있을 때 말이야. 설산자 산 가운데서 정진하고 있었다. 이제 어디서 법문이 공중에서 들리는데 제법종 본래 성자 정멸상 이 법문이 들리다. 그 단지 반개만 들렸다. 제법이 종 본래로 상자 증명사다. 모든 법이 본래 쫓아오며 항상 서사로 정밀이다. 그런데 아, 그 법문을 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참으로 법안이 열려 무한히 기쁜데 마저 그 법문을 일러줘야 되겠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요. 사방을 쳐도 없는. 공중에서 보니, 공중을 쳐다 보니, 나차라는 아주 큰 무서운 귀신이 있어. 그 귀신의 몸은 아주 무섭게 나툰, 제일 혐상이고 무섭게 나툰 나찰신. 우리 아주 칼같이 이래 도치고, 모든 이는 또 칼날 그치 아래 위로 붙었죠. 눈은 이럴러 같이 빛이 나서 그래 검사를 써보 입을 딱 벌리고 알려놔도자 보통 사람이 그런 산중에 이렇게 하면 뒤로 잡아져 헌두백산 될게. 근데 그 절을 하면서 성자시여 그 법문을 마저 일러주셔 감히 절을 수 없이 했다.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파서 마저 법문을 못 일러주겠다. 그럼 뭐로 잡수십니까? 나는 뜨뜻한 피를 먹는다. 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치 따라서 높으니 나무에 올라가서 뚝 떨어지면 그 밑이 반석 돌인데 이 몸 부사하죠, 피가. 그걸 잡수고, 그래, 마저 일러주시오. 예수입니다. 응?
라고는 뭐 그 말 마치고는 즉시로 남겨서 올라가 통로를 찌는 게 이게 이제 위법망고입니다. 난영을 행하기 어려운 운동이야. 통로를 찌니까 그때선 나 찰수는 없어지고 말이야. 일대 아주 보살이 그 늦지는 동자 몸을 받았으니까 앉혀놓고 그래 이제 불자 행도라면 내세 득자꾸라. 그래서 식겁을 닦아가지고 징할 걸 그때서 식겁 뛰어나 닦아 징했다. 이런 법문입니다. 그러면 그 보살은 누구냐? 나찰신 누구냐? 문수보살께서. 그와 같이 법문을 해준. 공부를 하려면 그런 비상한 경지에 차도록 해야만은 비상한 도를 얻는 거지. 쉽게 얻는다는 건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와 같이 법문을 믿자 능양하고 비니인해서 말이야. 그래야만은 재불무상 노도가 얻을 수 있고 한데 하룻밤 하룻낮이 네가 뭐 불 앞에서가 있었다 해서 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차와 그 팔목을 끊어서 바쳤다. 그래서 이제 이조 해가 서사는 설중단비해가지고 무상여도를 증득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9년 동안을 어째서 우울해서 앉아 있었느냐? 때를 기다렸을까? 무엇 때문에 그래 있었을까? 또 부처님은 성도해서 37일 사유했다. 말없이 7일 있었다. 또 유마거사는 분리법문을 문수가 물었는데 아무 말없이 무건히 자했다. 말없이 가만 앉아. 이러한 법문을 성전일구라고 할까요? 소리 전, 말하기 전일구. 이것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일구될 수 없어요. 그와 같이 말 안 한 참으로 깊은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얻으면 아까 천상인간의 마음대로 독보한다. 지옥세가 지옥세계 아니고 무비 극락 적광토고 저 미륵무사 도솔천 내원군이 말이죠. 그래서 이조 해가 선사 신광을 이자 이조라고 이름 해가 선사 짓고 거기서 깨달을 나가지고 그리 법을 전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많은데 간단히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거기서 내가 대해서 이 소원 한번 진 것입니다. 만리청파 이름 낸데 만리청파 이름을 갖다. 소림 구연 장원이라 소림의 구연을 써서 근본 뜻을 전해서. 그래가 그때 당시에 달마스님이 법문을 하면 여우와 같이 법문을 했고 뭐라고 법문을 했느냐 하면 누가 말이야 계획을 가지기를 미래자가 다들 가져도 견성을 못하면 외도다 마군이다 이랬습니다. 또한 경을 말이야 삼장을 앞으로 애우고 외우로 애우고 이렇게 미래자가 다들 애우더라도 그 외형도 소양없어 견성 못하면 다 외도 마군이다. 하리 소를 천만발 잡더라도 견성을 하면 곧 부처다. 또 계획을 지키지 않아도 말이야. 그건 너무 또 말하면 또 역행을 너무 나갈까봐 겁이 난다만은 그렇게 막 하더라도 그냥 견성만 부처다 이렇게 법문을 했기 때문에 광통열사와 보리유지 삼장할 때
도작을 하십니다. 이 보리유지라 삼재이라 하면 그의 생명은 경률론 3장을 내오고 그걸 가서 법문을 하는데 말이야. 너가 다 그 애와 소양없고 견성못하는 너 외도 다 마군이다. 또 광통율사는 율마 가지고 이제 자기 군본정을 율마가서 네 암만 그 개인 가지고 뭐 해도 견성 못하면 마군이 외도다. 여기서 중이지만은 아심이 남아있고 시심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달마 신님께 그때 임금 가마다 오래 친분이 있고 알아요. 광통율사와 보리율사님. 그래한테 해서 달마 신님 지가 도인이라고 하는데 지가 뭐냐. 도약을 한 번 누르고 두 번 누르고 10분, 2분, 5번 누라도 안 돌아가십니다. 응? 여섯 번째는 2조 해갈 만나가 다 법을 전해서 응? 할 일 마쳤다. 여섯 번 도약을 자시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인자 시체를 석각을 해가 그 인자 그의 모두 인자 권속이 인자 많이 있어요. 달마심을 신한 권속 또 이제 2조 해가 이제 법을 전한 모두 그런 큰 제자가 있고 그래서 석각을 해가 운이상이라면 이제 고문자 귀자인데 운이상제를 갖다 깊이 파고 묻었던 거지. 그런데 3년 만에 다시 달마 스님이 총령도조에서 수의 청해했다. 그런다. 신짝을 하나 더 주장자 그때 이가 들고 총령도조에서 전신을 나타났다. 어? 그때 송은이라는 이가 서천 내가 사신 갔다가 3년 만에 돌아오는데 달마 스님을 사신 가기 전에 잘 알아. 그 스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이제 인연을 다 마치고 가지. 고을 돌아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 왜 우리나라에 더 주해 줬으면 좋을 텐데 왜 가십니까? 인연이 다 간다고. 그래 이제 와서 그 말로 하니 아 달마스님 이 사람 미쳤다고. 달마스님이 말이야 돌아간 데가 독약을 믿고 돌아간 지 3년 우리 산에 갔다 묻었는데 시체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 돌아간 데 무슨 달마를 충영도지에서 만났단 말이냐 이랬어. 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나서 참 그 신님 보고 절을 하고 또 내가 그때 사신 간 그때 임금님이 돌아가고 새 임금이 들어섰다는 말고 좀 그렇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파보자. 그래서 그 시체를 파서 그 무덤을 파니까 액다고 하나 얻고 신한점만 남아있더라 이겁니다. 어? 그러한 이제 참 큰 도인이다. 어? 그래서 산중원의 니척이하고 운이 산 가운데는 한 짝을 남겨뒀고 도조에는 천전신이라 청룡 도조에는 전신을 나타냈다. 이게 이제 도인의 자유자재의 경계입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 나가 오는 것도 하지 못하고 또 이 몸을 부모한테 받아야 주한 것도 몰라요. 어? 또한 가는 것도 모른다. 가만 올라갔지 내려갔지 앞을 무슨 병고가 다칠지 몰라. 어? 이것이 그지 캄캄하고 어둠은 미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어? 공부해가 또 깨달아 오는 것도 알고 좋아하는 것도 내가 살고 있어. 어? 이 몸띠 이게 내가 아니다. 어? 살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고 갈 것을 알면 공부 다 마친 것입니다. 어? 아는 거는 다 내 아는 거나 과거 모든 재불보살 하는 거 똑같은 거야. 어? 이러한 인자 우리가 공부해 마친다면 인자 참으로 대선지식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응?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제 전신을 나타난데 그럼 어떠냐 그거 많으냐
이건 내 얘기합니다. 어? 주장을 타영장하니 한번 주장자를 들어가지고 영머리를 한번 툭 때리니 말이야. 어? 무한 세계가 재장 중이라 무한 한 세계가 이 주장자 가운데 들어와용다. 어? 불가설 불가설 한없는 무진 세계가 이 주장자 가운데서 어? 주장자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무한 세계만 있으면 영산 이부 성제 영산이라 예수를 의지해서 항상 부처님 영산 회상도 역시 그 가운데 있다 이겁니다. 어? 영산 회상을 여의지 않고 항상 예수를 의지해서 항상 영산 회상에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 전신 굳이 괴하 천냥 전신을 아지 못하나 어느 곳을 돌아가느냐 이 말이야. 어? 영산 월제천이더라 원신은 영구에서 울고 다른 하늘에 있더라. 알겠어요? 석천동토요 운비토주라 합니다. 내가 석천동토요 또한 구름은 나고 토끼는 달아나더라. 강남 삼월리 하니 내가 강남 삼월리를 쭉 한번 생각하니 제초에 백화 향이더라. 이 자곳에 우는 곳에 일백꽃 향기더라. 이 무슨 소식입니까? 어? 이거 잘 알아보시오. 오늘 또 화두 타고 법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